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할지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좀 쉽지 않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준비할까요? 쉽지 않다기보단 어렵네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렵다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아, 어찌 보면은 참 1% 2% 그냥 시원하게 빠지는 게 낫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잡고 있게 되면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종목 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차라리 시원하게 빠진 게 낫고 차라리 시장이 리프레시가 한번 되는 게 낫다라고 봐지는데 오늘 어찌 보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시장 모두 한 1% 정도 빠져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또 시장을 뭐 제 개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억지로 좀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를 포함한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이런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된 시장을 좀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또 힘이 좀 빠지게 된다라면은 또 시장이 밀리겠죠. 그렇죠.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 빠지는구나 인식을 하고 시장이 밀려버리게 되면은 시장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이제 그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 빠질 때 안 빠지기 때문에 이게 좀 희망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투심이 전반적으로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매매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를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거나 급등 나온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내일까지 상승 나온지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오늘 뭐 예를 들면 유진호복 같은 기업들이 딱 적절한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용했다가 상한가 나오고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그 힘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MI 큐브 솔루션이라든지 뭐 우리루라든지 뭐 그리고 카프론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가겠지라고 허는 어떤 어찌 보면 좀 위험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인 종목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시간 비용을 허비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가지고 있게 되면 언젠가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겠지만 뭐 세 가지 수익 기회라는 측면들 그리고 시간 기회라는 측면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를 그래서 얘기할 요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시장이 정말로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관망을 하시면서 좀 현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죠. 지금 어제 오늘 뚜렷하게 뭔가를 접근하기가 손대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자,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또 내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접근해 볼 만한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업종, 섹터는 뭘 보고 계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 구간이 정말 저희 같은 전문가 내일은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이 되는데 아 그나마 차트가 좀 괜찮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용기기하고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장품이요? 네네. 10시 방송을 통해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잉글로드랩이라든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면 정상적인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종목을 접근할 만한 어떤 그 근거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작년 같은 경우 화장품 수주 실적이 이제 2년 연속 10조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어쨌든 10조가 넘는 수주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대형 화장품이 아니라 또 중저가, 중성 화장품, 그렇죠. 중저가 화장품들이 많이 수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26% 정도 수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베트남은 23%, 필리핀은 44%, 대만은 21% 정도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만 플러스 동남아 중심에서 중저가 화장품이 어떤 매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중소형 화장품주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요새 뭐 리스트 효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북미 쪽이나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중저가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그 수입 1등을 달성했던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화장품이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매출 1위 고객사가 다시 북미 브랜드예요. 전부 북미 브랜드. 그러니까 동남아 쪽, 북미 쪽, 일본 쪽에서 선전하고 있는 결국 화장품 섹터는 대형 화장품이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 이쪽에 선방을 하고 있고 이쪽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된 이유가 충분히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잉그루드랩 이거는 북미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북미 쪽으로 봐야 될 거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콘2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제조업체는 아니지만은 뭐 화장품 뭐 직구몰을 역식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남아 쪽에 또 이제 아시겠지만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의 추세가 훼손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쭉 한번 중소업체 위주로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개장할 때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이거 그 진영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지금 같은 시장 구간에서는 참 뜬금없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승률이 좀 괜찮다라고 봐져요. 지금 진영이라는 종목이 차트 패턴이 광고라는 종목과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소개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 차트가 나오니까 이제 광고라는 차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광고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리 보시면은 차트를 좀 땡겨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어떤 조정 받다가 뭐,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5일선, 20일선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완만하게나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 회복시키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진영 같은 경우도 그게 예상이 좀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졌네요. 광무보다는 더 큰 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더 없어요. 거래량이 더 없다는 건 그만큼 악성 매물이 더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무라는 종목의 어떤 차트 패턴을 보다 보니까 진영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기능성 플라스틱 전문 기업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뭐랄까 가구라든지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제품, 가전제품이 됐던 그 외부 마감재, 그러니까 외부 있는 표면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 마감재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재 소재가 ASA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부터 LG화학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했었고 그러면서 이 소재를 가지고 마감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미국의 FDA 쪽으로 인체 무해성도 입증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라든지 그 친환경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영 같은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대전 방지 필름 이걸 개발을 완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서 이게 또 S사양 공급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삼성전자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S는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뭐 물론 제 추측입니다. S양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이슈 이런 걸 조금 체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목표가는 뭐 6,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6,5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쪽에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내일은 저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상승 예상이 돼서 시초가 공략 쭉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영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소개해 드렸으니까 잘 저희도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